재지고 나왔는데 빚이나들에 광이나들에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 내 딸이지만 진짜로 요거 하나 뭐 하나 헤쳐먹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기 가면요 어디가? 지랄하고 꼭 거지 무대를 저렇게 엑스트라 부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랄들이야 일본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나마나 대학 아시죠? 몰라 하긴 뭐 이 새끼들 배운 게 있어야지 가나마나 대학교 아시죠? 봤냐? 좀 배워라 그리고 가나마나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공부 다 하고 마치고 오니까 아야 내 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사짜니라 사짜만 데리고 오면 네가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어떤 새끼든 사짜만 가진 직업을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전국을 댕겼시오 전국을 다녔네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엿장사 저 새끼가 가르쳐줬어 개같은 새끼가 그게 5대 직업이래 그래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우리나라 직업을 잘 모르거든 그래갖고 그냥 엿장사도 사짠가 보다 해서 홀랑 자빠졌잖아 그다음부터 팔자가 진짜 지랄팔자, 영마사팔자 어? 기생팔자가 된거요 맞아 맞아 예? 내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끝내주는 년이 이 짓할 때는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래도 서방 어? 차... 봤어? 봤지? 지랄아 눈구녕 강균한 걸렸네 자 1년 12달 방댕이 유년이 항상 행복 빌어드리고 건강 빌어드리고 자 여러분들에게 웃음 주고 행복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많이 웃다 가시고 걱정, 걱정 근심 다 털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았냐? 알았다. 이쪽은 알았냐? 이쪽이 사람이 더 많은데 반응이 없어 너 잘 봐봐 잘 봐 알았냐? 알았다 너희들만 한번 해볼래? 알았다. 어 알았냐? 알았다 그래. 아, 이번 한번 진짜 정 안 갈라 그러네. 다시 한번 잘 보고 배워. 알았냐? 알았다. 봤냐? 봤다. 자, 달달한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여보 왔어? 여보 왔어? 눈 베리겄다야. 달린 건 다 내 거요.